이 시간에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열 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열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홉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첫 열매를, 첫 소산을 드리는 감사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왜 저희에게 이러한 감사절을 허락하셨는지, 또 이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봤던 오늘 본문에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멀리서 예수님의 지나가는 길에 서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서서 예수님을 큰 소리로 외쳐서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보시고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그것이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은 생소한 명령이 아닙니다. 나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나병이 다 낫고 나면 율법에 레위기 14장에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그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되었다는 것을 점검받고 모세가 정한 예물을 드려서 이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 명령을 듣고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사장에 가는 여정을 떠날 때 그들의 몸에는 여전히 나병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나병을 치료할 수 있었다고 믿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몸에 나병이 치료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것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능히 그들을 이 저주 같은 질병에서 건져 주실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10명의 믿음은요,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불행과 아픔이 해결받을 수 있다고 믿었었고 예수님이 자신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이들이 사용했던 단어인 예수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 이 선생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헬라어 원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언제 쓰냐면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보다 높으신 분이시여, 우리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여,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시여 라고 부를 때 사용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 주로 사용됐던 단어가 바로 선생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능히 고치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자신들의 삶을 드렸던 사람들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까지는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에 놀라운 일이 갑자기 일어나게 됩니다.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려고 걸어가는 그 여정 중에 열 사람 모두가 깨끗하게 치료를 받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깨끗하게 치료받은 열 명의 사람들의 여정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그 중에 예수님께 딱 한 명만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성경은 이 한 사람에게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이 한 사람만을 칭찬하고 이 한 사람만을 초점 맞추고 있는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드리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열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홉 사람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수님의 생각에는 어땠던 것이죠? 열 사람 모두가 돌아왔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땅히 기대하시는 바는 열 사람 모두가 이 한 사람처럼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마땅한 바였다는 것입니다. 조금 바꿔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열 사람 모두가 예수님께 돌아와 이 감사를 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감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감사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기다리신 감사를 오늘 성경은 이 한 사람이 드린 감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한 사람은 어떤 감사를 드렸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도 처음에는요, 예수님을 자신의 몸을 고치고 자신을 불행에서 건지며 이 수렁텅이에서 끌어서 행복으로 옮겨 주실 분으로만 믿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그가 제사장에 가는 길 가운데서 자신의 몸에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된 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이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뭘 말하죠? 자신의 나병이 나은 것을 보고 이거 주님이 하셨어요, 내 안에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라고 공개적으로 큰 소리로 외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것뿐만 아니라 이 한 사람이 나머지 아홉 사람과 구별되는 가장 큰 구별점을 15절 마지막 단어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단어가 되돌아와서입니다. 그는 가던 길을 멈추고 가던 길을 되돌아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제사장에게 가는 그 길은요,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여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평생의 소원 중에 소원이 있다면 이 나병으로부터 건진받는 것이지요. 나병이 낫는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병이 나은 이후에 그것을 확진받아서 다시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다시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짐승에서 사람으로 바뀌는 그 일을 확진받는 일이 그의 평생의 가장 중요한 소원이었어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반드시 이루고 싶은 소원이 이것이었죠. 그러니 나머지 아홉 사람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사장에게 갔던 것,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한 사람만은요, 그 가던 길을 마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몸에서 나병이 나은 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자신을 고치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는요, 자신의 병이 낫고 나서 오, 내가 이런 은혜를 입다니 하면서 은인에게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병이 나은 것을 보고 나를 고치신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은인에게 돌아가서 감사를 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15절과 16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돌아간 목적이 있었는데요, 예수님 발 앞에 찾아가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전의 10명의 모습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서서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아직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없는 아주 부정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가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감사를 드렸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요, 이것도 독특한 단어입니다. 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드시고 축사하셨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감사드렸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썼던 단어가 바로 오늘의 이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기 전에 그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그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셨죠. 그때 사용했던 단어가 이 단어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단어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사용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 전에 그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 하나님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리고 하나님께만 드리는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 병 치료하신 분 당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저는 알아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에요. 저는 지금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제가 드려야 되는 감사를 드립니다 라는 고백이 이 짧은 한 문장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머지 아홉 사람도 마땅히 돌아와야 했다고 말씀하시며 찾은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방 사람 한 명의 나병 환자는 돌아와서 뭘 했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어요. 이것이 밖에서 보는 객관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주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주님은 이렇게 보셨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돌아왔다. 하나님 땡큐,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본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마땅한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보신 것입니다. 왜요? 이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축복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주신 분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가장 중요한 소원보다 그것을 다 내려놓을 정도로 자신에게 이 선물을 주신 분이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장면을 주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돌아왔다라고 주님께서 평가하신 것이지요.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머지 아홉 명의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한순간에 자신을 사람에서 짐승으로 바꿔버린 형벌과 저주와 같은 질병인 나병, 당시의 의학기술로는 절대로 고칠 수도 없고 평생 도망갈 수도 없고 낙인이 찍혀서 살아가야 되던 이 저주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나음을 입었어요. 그러니 사람이라면 당연히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감사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제사장에 가서 자신의 몸을 보이고 그 예물을 드리는 것, 그것을 마치기까지는 그 가던 길을 멈출 수가 없었던 거죠. 왜? 그것을 맞춰야지만 자신들이 받고자 하는 축복이 완성되는 것인가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감사했지만
그 중간에 멈추고 예수님께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단 한 사람만이 그 놀라운 기적, 놀라운 축복,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 가운데 받은 것을 멈추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주신 분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왜요? 이 한 사람만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나머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적과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 한 명에게, 돌아온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끝납니다. 19절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성경에 보면요, 오늘 이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장면이 하나도 안 등장해요. 영접했다고 표현하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가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린 그 감사에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무엇이 이들을 나누었나요? 무엇이 이 아홉 사람과 한 사람을 나누었나요? 이 모든 것,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는지,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신지를 아느냐, 믿느냐, 그것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가 그들의 운명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돌아왔던 한 사람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선물을 추가로 받습니다. 단지 나병이 나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과 영원한 행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복을 받게 된 것이죠. 저희 집에는요, 아이들이 4명 있습니다. 요즘에는 4명의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들 집에 오시면 잘 이해가 안 가는 장면이 하나 있을 텐데, 그것은 저희가 간식이나 과일을 준비하면 절대 한 접시에다가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접시의 과일이나 간식을 준비해서 주면 그때부터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먹는 게 아니고 흡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조금 천천히 먹을 순간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따로따로 접시를 준비해서 각자의 양을 주게 됩니다. 아이 가족들이 많은 분들과 자라신 분들은 다 이런 추억이 있으실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특별히 한국에 가지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간식들을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요, 가끔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사줍니다. 한날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여러 색깔을 가진 과일맛 나는 젤리를 한 아이당 하나씩 사줬습니다.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와, 이거는 포도맛이야, 이거는 딸기야, 오렌지도 있네.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아빠로서 너무 기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그때 저는 별로 젤리를 먹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애들아, 너희들 받은 것 중에서 두 개씩 아빠한테 줘. 두 개씩 아빠한테 줘. 그러면 한 아이는 쉬어봅니다. 하나, 둘, 열 개. 열 개밖에 없는데 두 개? 또 한 아이는 색깔을 잘 골라보다가 어떤 색깔의 것만 저한테 줘요. 그건 그 아이가 싫어하는 색깔의 맛의 모양, 그 젤리입니다. 또 어떤 아이는 그 젤리 중에 두 개를 딱 꺼내서 제 앞에 놓고, 아빠 두 개 더는 절대 안 돼, 알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젤리를 먹고 싶지 않은데 그 젤리를 좀 달라고 했던 것은 아이들의 마음을 보고 싶었던 거죠. 근데 한 아이는 그 젤리를 다 열어요. 그리고 저에게 찾아와서, 아빠 같이 먹어요. 아빠 이거 먹어봤어?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좀 먹어요. 아빠가 더 먹어도 돼? 그럼요, 더 먹어요. 그거 다 아빠가 사준 거잖아요. 그러면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는지 아시나요? 더 사줘야지. 저는 젤리가 먹고 싶었던 게 아니고요, 아이의 마음을 받고 싶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돌아온 한 명의 나병 환자를 칭찬하셨던 것은 그로부터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는 고백을 듣고 싶으셨던 것이 아니고 그것을 주신 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을 받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것이 있나요? 그런데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고 감사절을 맞이하면 마음속에 감사보다 부담이 찾아오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올해처럼 특별한 어려움의 때를 보내고 있는 이런 형편 가운데서는요 더욱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 정도, 마음의 죄책감이 드는지 않는 정도의 마음의 표현을 드리고 이번 감사절을 지나야겠다라고 혹시 생각하신 분이 계신가요?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돌아온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의 여정을 자세히 써서 그의 행동을 기록하셨던 것은 주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헌금이나 우리의 대가 지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나머지 아홉 명의 나병 환자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셨어요. 그들은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머지 아홉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반응은 성전에 가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돌아와 이 모든 것 주님이 하셨어요. 이 모든 것 주신 분은 주님이에요. 그러니 내가 마땅히 드려야 하는 감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제 마음의 중심입니다. 이 고백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맥주 감사주일 첫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주님이 받기 원하시는 첫 열매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 그것을 주님께 포장해서 드리는 것, 주님 그것을 기대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첫 열매를 기대하고 계신데 우리의 첫 열매는 무엇이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주었을 때 우리가 주님께 드렸던 첫 열매는 무엇이었나요? 감격함으로 울며 주님 앞에 감격함으로 찬양하며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서 주님께 고백드렸던 내 심령의 전부가 아니었던가요? 주님께서 받고 싶으신 첫 열매는 우리가 첫사랑 가운데 만났던 주님과의 사랑, 그 사랑 앞에 드렸던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마땅히 주님이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이 첫 열매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이 첫 열매를 받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이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한 가지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던 열 명의 나병 환자예요. 인생의 저주를 맞은 것 같고 형벌을 당한 것 같아요. 모든 삶에서 끊어지고 소망은 사라지고 그 기쁨과 행복은 사라져버리고 도망갈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는 그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만 살아가야 했던 이 나병 환자가 바로 저였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아무리 발버둥쳐도 행복을 찾을 수 없고 노력하고 대가를 지불해도 돌아오는 것은 허무함과 공허함밖에 없는 인생,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젊어져야 하는 것은 죄의 대가인 죽음과 형벌밖에 없는 인생인 저를 찾아오셔서 저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모두 담당하시고 제 옷을 벗겨 대신 입으신 주님께서
주님의 옷을 대신 벗어서 저에게 영광과 의로움을 입혀주셨어요. 이 나병 환자들이 깨끗함을 받은 것처럼. 이것은 저만의 이야기인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닌가요?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성전으로 나가서 예물을 드리는 것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 돌아와서 그 마음을 무릎 꿇어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 주신 분은 하나님 당신이에요 라는 이 고백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이 고백을 함께 드리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띄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셨던 그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찾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첫사랑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첫 열매이지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마땅한 감사와 믿음을 제 삶의 전부로 담아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저에게 처음 드렸던 그 첫사랑 회복시켜 주세요. 그 감격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회복시켜 주셔서 저로 그 첫사랑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게 해주세요. 부끄럽지 않게 무언가를 들려했던 제 손을 숨기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내 마음의 중심을 전부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 감사와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이신 것을 고백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떤 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고백해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해드리며 우리의 중심을 고백해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시켜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회복시켜주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깨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찾으셔야 합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이 고백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되돌아보니 우리의 인생의 소중한 모든 것 우리가 만들어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허물과 죄악과 수치와 절망밖에 없는 저희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주의 생명 주시고 주의 영광 허락하여 주신 것 그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돌아온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주께 돌아와 제 마음에 가득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우리 안에 또다시 율법과 형식으로 달려가려 하는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셔서 주님 앞에 생생하게 살아서 주님 앞에 현장감 있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우리 심령을 드리는 예배가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어떤 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고백해드리는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옵소서. 찬양으로 드리는 찬양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작은 헌금으로 드리는 헌금을 받아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을 주님께 의탁하고 올려드립니다. 점점점 어려운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땅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 주님이 주셨는데 주님, 이 땅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생각과 주의 마음이 흘러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가 참으로 주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 주님께서 그토록 자신 합당한 믿음과 감사를 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주일간 주의 말씀 앞에 집중하여 말씀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예배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 앞에 우리를 하나님 부복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설득하시고 변화시키는 그 은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사장에게로 돌아가던 그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자신의 나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던 것과 같은 주님을 만나는 역사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조국의 이북 땅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땅을 고쳐주시고 그 땅에 억울하고 슬픔 가운데 갇혀있는 자들을 돌아봐 주옵소서. 믿음 때문에 죽음과 아픔의 핍박의 위험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그 마음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김국기 목사님, 김종욱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속히 풀려나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음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찬양으로 고백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